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과 맞닿은 서울의 한 주택가. 오래된 나무가 꺾여 아파트 창문까지 내려오자 올해 초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보이는 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과거 산사태 피해가 있던 동네인데 나뭇가지 사라지자 토사물이 흘러내려 배수구도 막혔습니다. 나무가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지금 집안 창문까지 온다. 지금 여기까지 잠겨요. 저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다 포기로 이제 또 나무가 쓰러져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여러분 단말에 다행히도 여기까지 토사가 밀려오진 않았는데. 이 지역은 자치구에 신고를 받아 서울시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취약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 장마가 오기 전까지 대상지에 사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의 면적이 25.3%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교육시설 등이 그 생활권 시설들과 산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저희가 산림청의 기초조사 대상지로 추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0여 개 소를 발굴을 해서 보내놨고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4년 기준 서울에만 모두 444곳.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면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산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방댐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7개 지역에 산사태 방지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시설의 효과는 어떨까? 지난달 공사를 마친 시설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늘어난 계곡물의 범람을 막는 댐과 유속을 조절하는 저수조를 통해 물이 원만하게 흘러나갑니다. 토사를 막기 위한 돌이 산 아래를 둘러싸고 흙을 고정하는 그물망도 씌어 있습니다. 산이 머금은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관도 눈에 띕니다. 매년 여름 산사태로 골머리를 앓던 시민들은 만족스럽단 반응입니다. 물이 범람해가지고 지하실을 막 물이 차고 저 마당까지 사고를 해가지고 뭐 차량까지 막 그냥 침수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저 인도까지 나가서 주민들이 지나다니기에도 불편을 느꼈어요. 발 못 벗고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뭐 그냥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사방시설 설치만으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강우의 특성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과 강우일수가 10년 주기로 늘고 있는 데다 특정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강우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런 특성에 맞춰 산사태 예보를 발령할 때 쓰는 관측망을 늘려 대비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 기상관측소를 제외한 강수관측망은 모두 22개. 관측망을 더 촘촘하게 세우면 한 지역 안에서도 비가 더 많이 내리는 특정 구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의 한 배 정도는 네. 있어야지 개수가 되거든요. 관측망이 좀 촘촘해지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저 극한 오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경보를 내릴 수 있으니까 기후변화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사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일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받으시면 저희 관에서 그 대피라든가 어떤 안내 체계가 갑니다. 그러면은 빠른 협조해서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그 취약 지역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 그 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 시민분들께서 그 새끼를 이용하시지 않고 산림을 보호하는 거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입산을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TBS 최가영입니다.